네, 강병욱입니다. 자,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금 흐름인데요. 증시 주변 자금 화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증시 주변 자금을 보는 화면 번호는 0713번입니다. 이 0713번은 과거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우리가 찾아갔어야 되는데요. 이 0713번 화면에서는 직접 한 번에 영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아놨습니다. 이렇게 주식 눌러보시고요. 여기 이제 증시 자금 추이가 있습니다. 이 증시 자금 추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투자자 고객 예탁금과 또 장내 파생상품 예탁금과 같은 일별 동향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. 물론 이제 예탁금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중요한 것은 바로 신용 공여 현황인데요. 신용 잔고 추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. 전체 부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해서 보게 되는데요. 문제는 이제 요거는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날짜보다는 이틀이 뒤쳐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이 결제일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0713 화면에서 예탁금 동향이라든지 신용거래 융자 또 신용거래 대주 요 데이터들을 꼭 좀 챙겨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보유 현황인데요. 외국인 보유 현황 추이를 보시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시가총액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식수로도 나오는데요. 이제 그 금액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전체 시가총액이 1284조 원 8월 13일 기준으로 그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유 비중은 바로 491조 원 굉장히 높은 것이죠. 비율로 보면 38%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외국인 추이도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여기 대차거래도 있죠. 대차거래 추이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. 체결 주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상환되는 것들 또 잔고 주수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0713번 화면에서 증시 주변 자금이나 아니면 신용거래 현황 외국인 보유 현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투자 판단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